여러분의 실력으로 친구들을 놀라게 할 만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나요? 여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언제나 100% 효과가 있는 이 루빅스 큐브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루빅스 큐브 용어를 살펴볼게요. 모두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R, 큐브의 오른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립니다. R 아포스트로피, 오른쪽 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립니다. L, 왼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L 아포스트로피, 왼쪽 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U, 윗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U 아포스트로피, 윗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F, 앞면을 시계 방향으로. F 아포스트로피, 앞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D, 아랫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렇다면 D 아포스트로피는요? 맞아요. 아랫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B, 뒷면을 시계 방향으로. B 아포스트로피, 뒷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보시다시피 각각의 문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큐브의 면을 나타냅니다. 아포스트로피가 있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야 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이 큐브를 풀기 위해 8개의 기본 동작을 사용할 겁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란 큐브 오른쪽 면에 있는 십자를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오른쪽 손가락 트릭. 네 번만 움직이면 큐브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큐브의 오른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위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위쪽 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쉽죠? 실제 큐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큐브의 오른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위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오른쪽 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윗면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오른쪽 시계 방향, 위쪽 시계 방향, 오른쪽 시계 반대 방향, 위쪽 시계 반대 방향. 다시 한번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그리고 네 번째로 반복합니다. 저는 숙달한 것 같아요. 2. 왼쪽 손가락 트리. 이것은 앞서 소개한 공식의 거울 이미지로 역시 4개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왼쪽 면 시계 반대 방향, 위쪽 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 다음 왼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위쪽 면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실제 큐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시다. 자, 왼쪽 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윗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윗면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다시 한번 왼쪽, 위쪽, 왼쪽, 위쪽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시 한번 왼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을 시계 방향으로, 위쪽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3. 코너 회전. 이전의 두 공식처럼 이 해법도 4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른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 앞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앞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앞, 오른쪽, 앞. 한 번 더요. 오른쪽, 앞, 오른쪽, 앞. 다시 말하지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완성입니다. 이제 큐브를 풀 시간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먼저 맨 아래층부터 해결합니다. 2. 그런 후에 위층을 해결합니다. 3. 마지막으로 코너를 바꿉니다. 1. 맨 아래층 해결하기. 먼저 오른쪽 코너를 찾으세요. 보통 스티커로 표시되어 있고 흰색,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시작할게요. 그 옆에 놓기가 가장 쉬운 모서리를 찾아봅시다. 파란색과 흰색 또는 빨간색과 흰색일 거예요. 빨간색과 흰색이네요. 제자리에 놓고 흰색이 아래를 향하는 올바른 위치에 놓을 때까지 첫 번째 손가락 트릭을 사용해보죠. 좋아요. 남은 흰색 모서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저를 믿으세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쉬워져요. 한 번 더. 완성! 맨 아래층이 완성됐어요. 2. 위층 해결하기. 이미 완성한 아래층과 두 색깔이 매치되는 모서리를 찾아서 바른 위치에 놓습니다. 첫 번째 모서리를 찾고 난 후에는 첫 번째 모서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 번째 모서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요. 두 모서리는 서로 옆에 있거나 대각선으로 위치할 수 있습니다. 1. 두 모서리가 나란히 옆에 있는 경우 왼손으로 큐브를 들고 매치되는 두 모서리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손가락 트릭을 3번 실시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오른쪽 면을 시계 방향으로, 윗면도 시계 방향으로, 다음 오른쪽 면 시계 반대 방향, 윗면도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했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제 전체 큐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왼쪽 손가락 트릭을 3번 실시하세요. 왼쪽 면 시계 반대 방향, 윗면 시계 반대 방향, 왼쪽 면 시계 방향, 윗면 시계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만약 제대로 했다면 모든 모서리가 제자리에 놓일 거예요. 2. 두 모서리가 대각선으로 위치하는 경우 이 경우 큐브를 어떻게 잡든 상관없지만 흰 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두 모서리가 서로 옆에 있는 경우와 같은 동작을 합니다. 오른쪽 시계, 위쪽 시계, 오른쪽 시계 반대, 위쪽 시계 반대 방향이 3번. 큐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왼쪽 시계 반대, 위쪽 시계 반대, 왼쪽 시계, 위쪽 시계 방향이 3번입니다. 이제 서로 옆에 있는 코너를 찾아봅시다. 그럼 첫 번째 경우와 같은 상황이 됐죠? 3. 모서리 바꾸기. 이제 모든 모서리를 노란색이 위로 향하도록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큐브를 흰 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아주세요. 그리고 회전 모서리의 노란색 부분이 위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모서리를 바꿔보겠습니다. 큐브 자체를 회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코너를 향해 위쪽을 계속 돌리고 공식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히려 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모퉁이 노란 면이 위로 향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축하해요! 3개 공식만으로 이 루빅스 큐브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문제없이 해결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큰 큐브에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33 루빅스 큐브도 2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본 동작은 8개, 공식은 6개, 단계는 총 7단계입니다. 1. 흰 십자가 2. 흰 모서리 3. 중간층 4. 노란 십자가 5. 노란 가장자리 6. 노란 모서리 7. 마지막 단계 1. 흰 십자가 흰색 십자가를 푸는 공식은 없습니다. 직관을 활용해서 옆면을 돌려서 풀어야 해요. 이것은 큐브를 해결하는 가장 처음이자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큐브의 중심 요소를 사용하여 모서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브의 흰색 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더 쉬워집니다. 2. 흰 모서리 이 큐브에서 사용한 동일한 공식을 활용하여 33 큐브의 모서리를 제자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의 흰색 부분이 오른쪽으로 향하면 첫 번째 손가락 트릭을 사용합니다. 흰색 부분이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다면 두 번째 손가락 트릭을 사용하세요. 흰색 부분이 위를 향하면 올바른 위치에 놓을 때까지 공식 중 하나를 사용해보세요. 진짜 큐브에서 한번 시도해볼까요? 해결하려는 모서리가 원하는 위치 위로 오도록 움직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면이나 앞면을 회전시켜 모서리가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한 다음 다시 올려놓고 흰색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공식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중간층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공식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및 왼쪽 중심 회전이죠. 여러분은 이미 모든 공식을 알고 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과제는 중간층의 네 모서리를 올바른 위치에 놓는 거예요. 중간층으로 이동해야 하는 요소를 찾아 중간층의 중심에 맞춰 색상을 정렬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오른쪽 또는 왼쪽 공식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가장자리가 중간층에 있지만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공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4. 노란 십자가
노란색 십자가의 경우 하나의 공식만 필요합니다. 처음에 잘 안되면 노란 십자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노력하세요.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앞면 시계 방향, 오른쪽 면 시계 방향, 윗면 시계 방향, 오른쪽 면 시계 반대 방향, 윗면 시계 반대 방향, 그리고 앞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5. 노란 가장자리. 여기 대각선 상에 놓여있는 상층의 두 중심 가장자리를 이동시키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는 U 옆에 2라는 숫자가 있죠. 두 번 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쉽습니다. 말보다 실제가 더 쉬운 경우는 아주 드물 거예요. 상층의 중심 가장자리가 큐브의 중심과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합니다. 두 개 이상의 색상이 일치해야 해요. 두 색이 서로 옆에 나란히 있으면 공식을 한 번만 사용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식을 두 번 사용하고요. 만약 네 가지 색이 같다면 축하합니다.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돼요. 6. 노란 모서리. 피곤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모서리를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해서 새 모서리를 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코너 교체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설명은 생략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죠. 오른쪽 면 시계 반대, 앞면 시계 반대, 왼쪽 면 시계 반대, 앞면 시계, 오른쪽 면 시계, 전면 시계 반대, 왼쪽 면 시계, 앞면 시계 방향입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모서리를 올바른 위치에 둘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필요한 만큼의 횟수를 반복하세요. 7. 마지막 단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죠? 결승점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 큐브에서처럼 노란색 면이 위로 오도록 모서리를 바꿔야 합니다. 해결법은 간단해요. 노란 부분이 위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큐브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층을 돌려서 제자리에 놓으려는 다음 모서리를 이동시킵니다. 결국 모두 해결될 거예요. 진짜 큐브에서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면 시계 방향, 앞면 시계 반대 방향, 오른쪽 면 시계 반대 방향, 그리고 앞면 시계 방향입니다.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착각일 뿐이에요. 마치 저처럼 말이죠. 작동할 때까지 공식을 계속 반복하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해냈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